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오이 솔루션이요. 아, 오이 솔루션? 마음 고생 크겠다. 네. 5G들이 많이 빠졌잖아. 매수 가격 비중은요? 아, 제가 비싸게 들어갔어요. 얼마예요? 55,600원이고요. 비중은요? 20%요. 아, 좀 높네요. 그죠? 많이 네. 밀려가지고. 걱정되세요. 네. 걱정되시죠? 네. 저는 걱정이 안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럼, 5G는 그게 뭐냐면, 네. 그 산업 행태의 근간이 되는 그 중심에 서 있어요. 네. 5G가 돼야 자율주행차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OTT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고, 그 중심에 5G예요. 그러니까 5G는 그 관련주들이 많이 있잖아. 오일 솔루션도 있고, KMW 있고, 뭐 에이스테크 뭐 이런 게 조종을 줬거든요. 지금 네. 조정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위쪽에서 작년에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다음에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이게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아, 괜찮아요. 올해 그냥 끌고 간다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네, 잔바람에 그러면 흔들리지 마시고 네, 흐름의 그럼 근간이 되는 종목군들이고 업종이라 이거는 포트에 아무리 빠져도 자기 자리 갈 거라고 전 봐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놀래지 말고요. 좀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한 가지 네.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산 금액은 와요? 올수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있으면. 와요. 아, 저는 더 네. 높게 봐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은 그 종목들이 업종이 순환매가 돼요. 원래 많이 올라간 것들은 시계가 돼요. 시계 됐어요. 그때 조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종을 줘야만이 오래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달리기를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한잔 먹으면 또 에너지를 축적해서 또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업종이고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요?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지 그러면, 말고. 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그게 제가 산 금액이면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돼요?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돼요. 그때 그산 가격 오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아, 네. 그때도 팔지 마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네, 목표가를 6만 원 고맙습니다. 잡고 시간을 좀 활용해 보세요. 알겠죠? 아, 목표가를 6만 원 네. 잡고 시간을 좀 주자.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